더 이상 M창 인생을 살 수 없어 머나먼 부산의 한 족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씨팔놈의 회사는 차가 없으면 출퇴근조차 불가능한 깡촌에 있는 데다 유류비 지원은 15남푼 안 해주면서 차를 쓸 일은 존나게 많아서 야수의 심장을 쏘는 유신의 심정으로 땡비질 내서 차를 한 대 구입하였다. 급식충 시절 DC에서 반송 드립을 보며 낄낄대던 나 결국 부산까지 와서 족뱅이 치게 되었다.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급식충 새끼가 있으면 당장 끄고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라 씨팔. 어쨌든 운전 경험이라곤 카트라이더에서 솔리드 R4를 몰았던 경험을 제외하곤 전무한 나였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에 차를 받아서 무작정 부산까지 몰고 내려갔다. 두 겨드랑이가 축축히 젖은 채로 씨팔 운전 뭐 별거 없구만 하면서 노포 IC를 지나는 순간 뭔가 던전 입구에 진입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부산 길바닥에서 차를 몰아본 적 없는 놈들을 위해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자면 이 족같은 동네는 전쟁 이후 갈아엎은 적이 있나 싶은 족같이 열악한 도로망, 쓸데없이 높은 인구 밀도, 부산 사나이 특유의 허세,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옥을 만들어내었다. 5거리, 6거리는 기본에 로타리를 만들었다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기기에 다 없애버린 것 같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우회전 신호에 좌회전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300m 앞 우측 중간도로입니다 하는데 씨팔 이게 뭔 말이야 싶어 도로를 보면 네 갈래 길이 있는 이런 곳이다. 가뜩이나 도로망도 족같은데 차도 존나게 많고 거기다 이마에 역마살이라도 처박혀있는지 1초도 가만히 서있지 못하고 옆차선이 움직인다 싶으면 끼어드는 이 동네는 수시로 차창을 내리고 옆차량과 가정사를 물어보는 시끌벅적한 동네이다. 가끔 6.25 터졌을 때 낙동강에 방어선이 생겼던 이유는 북한놈들이 땅크를 몰고 부산에 들어갔다가 그 개 족같은 도로에 갇혀 전멸할까봐 망설여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글을 쓰기 앞서 나는 나를 포함한 부산 운전자들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 담담히 사실을 쓸 뿐이다. 1. 방향지시 등. 부산에서 차량을 등록할 땐 방향지시 등 소위 깜빡이를 제거해야만 차량 등록 허가가 난다. 뭔 개소리냐고? 실제로 부산에서 운전을 해본 놈들은 알 것이다. 이 씨팔 새끼들은 절대 깜빡이를 키지 않는다. 네가 깜빡이를 키는 순간 뒷차는 전마 저거 먹고 부산 사람 아니네 하면서 속도를 존나 높여 네 옆차 뒤에 바짝 붙어 슬립 스트림을 시전할 것이다. 자신의 차 앞으로 다른 차들이 끼어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병신 새끼들이다. 너도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할 땐 그냥 좀 비었다 싶으면 대가리부터 밀어넣고 보고 끼어들기에 성공하면 그때 세레모니로 깜빡이를 키면 된다. 힘찬 클락션 소리가 너의 차선 변경을 축하해줄 것이다. 부산에서 끼어들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네가 끼어들 차선의 반대 방향으로 깜빡이를 키자. 그러면 반대 방향 새끼가 마법처럼 속도를 존나 높여 네가 끼어들 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때 원래 끼어들 차선의 차는 방심한 상태 그 차 앞으로 유유히 들어가면 된다. 김여사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응용을 해보자. 2. 김여사. 의외로 이 동네에는 체감상 김여사들이 많지 않았다.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뒷유리창에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해요 2단 스티커를 붙인 다음 도로로 나선 그녀들은 정글에 던져진 한 마리 토끼 마냥 사방에서 날아오는 패드립과 위협 운전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진짜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나처럼. 3.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스티커를 차 뒤쪽에 붙이고 다니는 놈들은 자기 애새끼가 진짜 불에 활활 타고 있는지 운전을 상당히 개족같이 한다. 원래 차 사고 나서 애미애비가 의식을 잃으면 구조대원들한테 뒤에 탄 지 애새끼 구해달라고 붙이는 스티커이지만 이 동네에선 난 운전 젖같이 해도 넌 내게 양보해라 라는 의미로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 만약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 즉시 사이드를 땡기고 차를 세워 이 스티커 붙인 차량들을 피해가자. 이 새끼들 근처에서 운전을 하느니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4. 외제차. 이 지역은 변변찮은 회사 하나 없는 주제에 외제차들은 존나게 많다. 내가 주로 해운대나 쓰면 샌텀시티 쪽을 자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4대 중 1대 꼴로 외제차들이나 C8번 동네에 유전이라도 터졌는지 급제동 급발진을 존나게 습관적으로 하면서 길바닥에 기름을 쳐뿌리는 걸 보면 진짜 유전이 있나 싶기도 하다. 어쨌든 보통 낮시간 외제차는 부잣집 사모님들이 탈 거라 생각하고 얕잡아 보면 추경부인
주인 같은 부산 아지매들에게 찰진 욕을 들어 처먹을 수 있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도 심심찮게 굴러다니므로 부산에 진입하기 전 대물 한도를 10억으로 늘리고 과감하게 운전하자. 이 동네에선 잃을 게 많은 놈이 브레이크를 밟는 법이다. 5. 버스. 경기권처럼 도로 중앙에 있는 섬형 정류장은 거의 본 적이 없다. 만들 수 있긴 하냐? 쨌든 부산도로에서 이 버스 새끼들은 이미 망한 도로 위에 한층 더 족같은 지옥을 펼쳐낸다. 옆 차량에 타고 있는 게 개새끼든 지 애미든 중요하지 않다. 승객들을 인질로 삼은 채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논스톱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 개새끼들. 이 개족같은 도로에서 빡빡한 운행시간을 맞추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손님 존나게 태우고 뒤집어질 듯이 운전하는 꼴을 보면 저게 버스기사인지 저승의 뱃사공인지 싶다. 6. 택시. 버스기사들이 열심히 이 지옥의 텃밭을 일궈놓으면 택시기사들은 여기에 불을 싸지른다. 일단 이 동네 길바닥에서 근처 차량 천장에 뭐가 달려있다 싶으면 무조건 피해라. 아님 네가 그 안에 타든지. 보통 운전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2에서 3m라고 치면 이 새끼들은 나노미터급이다. 연비 절감을 위한 지구책인지 앞차에 번호판을 붙인 채로 가다가 옆차선이 조금이라도 빠르다 싶으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로 끼어드는 도로 위에 미친 각설이 새끼들. 차를 뽑기 전 몇 번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건 씨팔 도로 위를 달리는 건지 요단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건지 어색한 사투리로 고마 아이씨 운전 시기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뭐고 부산 택시 처음 타는겨 내가 이래봬도 중앙도 넘버3라 안카나 넘버1 넘버2는 다 사고로 뒤졌었다 아이가 이런 꽁트도 찍을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이 새끼들을 상대하려면 버스기사 정도는 데리고 와야 하지만 직접 상대하고 싶다면 문신 팔토시를 착용해보자. 분노 조절 잘해 짤방을 참고. 퇴근해서 보니 가관이네 씨펄. 이게 뭐라고 초개념글까지 가있냐. 부산 길바닥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내 여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적는 글이니 부산 운전자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 씹새끼들아.